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윤열입니다. 지금 MC게임에 한참 방영 중인 인투더 MGL을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제 게임이 소개된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요. 제가 옛날에 했던 종족체환전에서 제 모습을 본다고 하니 저도 다시 그때 했던 게임을 다시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인투더 MGL 다른 게이머들도 많이 나오니까 꼭 지켜봐주시고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옛날 모습 많이 지켜봐주시고 지금 현재 모습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인투더 MG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투더 MG의 게임 자키 지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스타크래프트 경기는 어떤 걸까요? 뭐 재밌는 게 재밌는 거지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맞아요. 사실 게임을 보고 나서 재미가 있으면 그게 바로 재밌는 경기죠. 하지만 이 게임을 보기 전부터 재미가 있는 경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게임을 보기도 전에 재미있을 수가 있냐고요. 바로 누가 이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기, 그리고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 바로 숙명의 라이벌이 맞붙는 경기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토네이도 테란 이윤열 선수. 과연 다른 종족으로 이윤열 선수를 압도할 선수 누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이 안 나시죠? 하지만 바로 이 이름을 들으면 무릎을 탁 하고 치실 겁니다. 샤이닝 프로토스 이재우 선수. 정말 대단한 실력으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토스 선수죠. 토네이도와 샤이닝. 별명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실제로 이 두 선수는요, MBC 게임에서 정말 여러 번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로드 오브 종족 최강전, KPJ 2차 리그, 그리고 무한종족 최강전까지.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두 선수의 총 전적은요, 이윤열 5, 이재훈 4, 이렇게 5대 4입니다. 이윤열 선수가 9전 5승 4패, 이재훈 선수가 9전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죠. 정말 팽팽하죠? 이 두 선수는 누가 뭐래도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빨리 보고 싶어요. 그쵸? 바로 그 경기, 3기 무한종족 최강전 경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2차전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이재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의 상황에서. 자, 이재훈 선수가 집내너스 매물이 12시에 위치해 있네요. 주황색 포토스.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3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란. 녹색 테란입니다. 예,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뭐 이재훈 선수가 정석적인 드라곤 업적으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는 위치로 보여지네요, 일단. 네. 뭐 이재훈 선수가 이 맵이 언덕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또 지난번 경기 때 네. 원팩 원스타의 게임을 부딪히는 그 이윤열 선수의 원팩 원스타 이후 게임 운영에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말았는데 네. 이재훈 선수가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재훈 선수가 예전에 종목 최강전에 한번 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윤열 선수에게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패배의 원인이라고 뭐 이제 꼽자면은 아무래도 이윤열이라는 그 거대한 현재의 강자를 너무 의식해서인 게 아닌가 예. 하는 그 심리전에서 약간 밀리는 뭐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이재훈 선수가 그날 그 게임 후에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네. 편한 마음으로 게임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오늘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냥 편하게 할래.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1차전 때도 또 깜짝 전력으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보자면 이윤열 선수 뭐 승승장구하는 끝에 또 다른 빌드, 또 다른 어떤 체제로 상대방을 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이재훈 선수 못지않아요. 지금 보면은 두 선수 모두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예. 내가 뭐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내가 주먹을 예. 내면 볼을 낼까 이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선수 정말 집중을 하고 정찰을 하고 내 눈을 믿고 예,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는 입장에서도 긴장이 되는데 하는 입장은 오죽할까요? 이재훈 선수의 어떤 힘이라는 그런 모습이 네. 최근 들어서 좀 다양한 모습까지 갖추어진다면 더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서로가 예상하는 전략입니다. 이윤열 선수는 기습적인 다크템플러나 리버드랍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재훈 선수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할까? 지켜봐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은 또 이재훈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몰래 팩토리 또는 원팩토리 원스타 버튼. 아, 지난번에 한번 당한 적 있는 원팩 원스타. 아니면은 몰래 팩토리를 어딘가 지을 것이다. 예, 숨겨 지어서 본진에서 병력이 나간과 동시에 그 팩토리에서도 병력이 합류시키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겠다. 그런 것들 예상하는 거죠. 이재훈 선수가 1차전 로스템플에서는 상대방의 원팩 머더볼을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다크템플러로 경기를 깨끗하게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만약에 자신이 예상하는 체제를 상대방이 따라가 준다면 아 지금 오? 이곳을 예. 정찰의 의미라기보다는요. 아 정찰이 맞는 것 같네요. 글쎄요. 예.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갔었죠. 예. 예. 지금 저쪽은 사탠 포인트를 일단은 잘못 지정을 했었네요. 예, 정찰을 했었고 일단 이재훈 선수는 적극적으로 일단 원게이트에서 사업을 빨리 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직 드라곤 한 개 나온 모습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 이제 이윤열 선수도 12시 초기구나. 예,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윤열 선수가 원팩토리 이후에 무슨 건물을 짓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들어가 보니 사이버넥틱 스포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가장머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아 저곳에 SCV를 두었다라는 얘기는 예. 빠른 버티겠죠? 아. 아무래도 버티 예, 지금 팩토리 에드온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버티를 추천. 그렇다면은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훈 선수가 예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쪽으로 예. 예, 이윤열 선수는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원질런 원드라군인데 예. 러쉬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럭저럭 뭐 효과는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요. 지금 거의 도착을 했죠? 그리고 프로브가 지나갔었던 것을 고려해 지금 이재훈 선수가 원질러 원드라군 체제를 쓴 것 같은데요. 예. 그걸 또 좋게 좋은 대응으로 이윤열 선수가 미리 막아놨어요. 그래요. 지금 아 탱크 나왔습니다. 아. 탱크가 나올 타이밍. 탱크가 지금 저 위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네. 지금 뭐 타이밍 계산은 정확했고요. 이윤열 선수 이 멀티.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멀티를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예. 예. 이윤열 선수가 하려고 하는 이 멀티 쪽은 게스가 있는 쪽이죠. 예,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 지역이 멀티가 안정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많은 수의 팩토리, 많은 수의 탱크가 분명히 나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이재훈 선수가 예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 큰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문제점은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도 3시 쪽, 지금 멀티를 하려는 쪽은 이재훈 선수의 진영과 가까운 쪽이란 말이에요. 예. 예. 충분히 이재훈 선수가 초반에 지금 파악을 한다면 이윤열 선수도 어느 정도 뭐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부드럽지는 않을 건데. 예. 문제는 아무래도 정찰입니다. 예. 그렇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자체가 예. 정보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수를 읽어내야 하는 그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예, 고난이도의 게임. 아무래도 이재훈 선수 원팩 원스타일까? 아니면 뭐 몰래 팩토리일까? 둘 중에 하나를 그나마 제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뒷마당 멀티 파악은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오, 예. 오, 이거 이거 입구 뚫릴 수 있어요. 예, 지금 탱크가 좀 늦었거든요. 일단 떡이거든요. 아, 그렇지만 드라군 종이가 지금 지상 SCV 예, 보십시오. 지상 밑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원래는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버터플라이를 딱 뚫어주면서 그 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봤습니다. 멀티를 한 것을 봤죠. 이제 더블이었어. 지금 이재훈 선수 아 드라군 자 드라군 보세요. 어떻게 이제 탱크가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탱크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네. 이제 저 위쪽에서 위쪽을 이용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를 하겠죠. 예, 자 지금 이윤열 선수의 SCV와 그리고 탱크가 도착을 할 때. 와, 이거 네. 양방측이네요. 이재훈 선수 지금. 아, 이게 올라왔어요. 자, 이윤열 선수의 이 방어 경력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와서 저쪽에서 방어. 예. 예. 서플라이 지금 두 개 가까이 파괴됐고, 네. 아, 뭐, 그다지 큰 신대한 피해라고까지 보긴 좀 뭐합니다만, 와, 그렇지만 지금 이재훈 선수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셔틀이 빈 셔틀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셔틀 리버핏으로 가는. 가는 사이에 이미 방어선은 구축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참, 뭐, 찰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프레탄기의 유무가 또 어느 정도의 방어 제재에 있어서 일조를 하고, 셔틀이 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윤현 선수, 초반에 뭐, 문을 두드리면서, 뭐, 문을 열어줄까 말까다가 결국은 열렸습니다만, 멀티 방어에 성공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큰 제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정면! 오! 정면에 뭐 있나요? 예, CG 탱크 한 기밖에 없는데. 드라군은 이미 열려진 문을 쌓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이재훈 선수 준비 많이 온 티가 나는데요, 지금? 자, 이윤열 선수 언덕 방어 쪽으로, 그러니까 공진의 위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탱크. 배웁니다. 와, 네, 이재훈 선수의 경기 화면이죠. SCV 다 나오고 지금. 아, 뭐, 결국 이 병력은, 뭐, 아직 큰 피해를 주지 못한 마킹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SCV가 자꾸 나오면서 일 못하고, 이런 식의 피해가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 이윤열 선수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예. 막아내고 막아내고 이윤열 선수 버티고 버티고 했을 때 터져나오는 어느 정도의 물량. 그렇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지금 속을 안 주는 거죠. 예. 아, 지금? 어. 와, 이재훈 선수 정말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나 이윤열 선수도 정신없이 막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재훈 선수는 뒷마당만 치죠. 그리고 네. 9시 스타팅 포인트 이전까지 동시에 가져간 듯한 모습인데. 네. 어, 와, 이재훈 선수. 글쎄요, 지금 일단은 이재훈 선수의 멀티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러나 멀티가 그리 뭐 빠른 것도 그리고 활성화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와, 지금 서플라이 오. 계속 답하게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이윤여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카드는 지금 버처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재미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서플라이 대포 이렇게 많이 예. 된다면 이윤열 선수의 입장에서도 어떤 그 유닛 생산 내재 그리고 뭐 방어 라인이 점점 본진에서도 좁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한 유닛들 계속 나와주고요. 템플러 카드까지 올라간 상태. 와, 이재훈 선수 자신은 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뭘 뒤도 뭘 다 가져간 상태. 예, 아무래도 이 빠른 멀티 체크 이후에 빠른 대응, 그 뭐 스크린과 같은 활력 있는 예. 이 대응이 이재훈 선수 지금 뭐 일단은 2차전 딥레너스 메모리에서도 이윤열 선수를 몰아붙이는데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윤열 선수가 뒷마당 멀티를 할 것이라는 걸 마치 예상이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옥저가 뒷마당부터 가서 계속 이리저리 뒷마당 쪽 갔다가 정면으로 갔다가 나중에 셔틀을 이용한 게릴라 펼쳤다. 아, 네. 지금 이재훈 선수 입장에서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윤여 선수가 언덕을 이용한 그런 지형을 이용한 이점을 이용한 그런 플레이를 할 만한 여유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느라 정신없었죠. 예. 이윤여 선수는 또 이윤여 선수의 예, 드랍실비 떠다니기 시작을 하면 언덕 장악은 또 금방 됐었고. 그렇죠. 아, 이윤열 선수 그러나 또 늠름하게 계속 또 자원에는 뭐 SCV가 뭐 몰살 직전까지 갔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 뭐 병력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탱크를 계속해서 다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이윤열 선수고요. 셔틀 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예. 본진 쪽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아, 본진의 3개의 게이트웨이 초반에 건설했던 예, 물량을 생산해 주었던 게이트웨이 그리고 9시에 추가로 2개를 건설했는데 이윤열 선수의 드랍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 이거 예, 이거 예. 만납니까? 어? 오, 이거 잡힌 이윤열 선수 와 아, 예 예, 두 방만 더 맞았으면 예, 정말 스쳐 지나가는 아, 이윤열 선수가 약간 정직한 어떤 그 길을 이용해서 지금 드랍을 갔었는데 그러나 뒷마당 쪽에 아 저것은 드랍심을 예, 예 지금 이 드랍심이 아유 이거 아, 예. 예 지금 그 포톤 캐논이 예. 한 방을 지금 마인을 파괴를 시켰거든요. 예. 마인 파괴 안 시키고 드랍심을 그냥 공격 강제 어택을 해줬더라면 예 공중에서
팬들이 비명 행사할 수도 있는 거다. 이윤열 선수의 야 기다리고 있어요. 위대원 선수 드랍스 1위로 올 것이라는 거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이윤열 선수의 호흡이 약간 가빠지는 예. 상황. 이 드랍시까지 실패를 했다. 이제 한번 치고 나가야죠.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양쪽 멀티 활성화 시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후부터는 네. 이재원 선수 특유의 폭발 게이트가 발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진영도 보면은 다 게스 쪽이에요. 멀티가 예. 이재원 선수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하이템플러, 다크템플러, 뭐 그렇죠. 드라군 뭐 다 나올 수 있죠. 넉넉한 게스와 넉넉한 자원으로 또 폭발 물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윤열 선수 쓰여 김동준 씨께서 한 번쯤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네, 이윤열 선수 나온다라기보다는 러쉬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진출 준비를 예, 그렇죠. 하고 있네요. 압박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자 상대방의 유닛의 정도가 너무 힘싸고 많아요. 근데 벌써 지금 탱크 한 부대 이상 쌓였고요. 지금 이재용 선수가 유닛이 분리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 번 잘못 싸우다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셔틀에서 뭐가 내릴까요? 뭐가 내릴까요? 무슨 말이 다크템 블러리 언제도 또 이 스캔 그리고 이재용 선수의 리본도 양쪽에서 이쪽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선수 양방치기죠. 지금 위쪽에서 네. 유닛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허. 와 이 유닛들은 잡아낼 것 같은데요. 이거 하이템 블러까지 이용을 합니다. 이윤열 선수 진출 실패. 아 이제는 이재용 선수 큰 무리를 하지 않고 멀티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윤열 선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병력으로 최대한 많은 이득을 보면서 멀티 한 군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이윤열 선수는 지금 이윤열 선수 참고 참는 거 KPG에서도 보여주지 예. 않았습니까? 정말 참을 때 참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폭발 게이트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폭발 게이트를 충분히 어느 정도 발휘한 다음 그 다음에는 마무리 유닛으로 아비터나 캐리어를 사용하는 거. 네. 테란 입장에서 그거보다 까다로운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 지금 이윤열 선수 어느 정도 지상 유닛조차도 뭐 한번 거하게 잃었기 때문에. 예. 아 그러면 하이템 플러 드랍. 예, 이거 정말. 아 그렇지만 이윤열 선수 역시 대응 빨라요. 이윤열 선수 SCB 한 두 기 지금 파괴됐나요? 네. 아 정말 아 근데 이재용 선수 역시 뭐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가 풀려나가기 때문에 넓은 시야와 그리고 게릴라 타이밍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선수는 지금 안정적으로 두 군데 멀티만 딱 확보하고 멀티를 함부로 늘리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KPG 패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윤열 선수는 역시 최소의 병력 벌처가 제일 값싼 유닛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병력으로 스파이더맨을 군데군데 심어주면서 최대한의 병력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윤열 선수의 벌처 운영. 9시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템, 하이템플러 1점 사이즈고 지금 벌처 몇 기로 드라군 상당히 큰 파격. 어이구, 예, 네. 지금 저런 것들은 예.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 참 까다롭죠. 차업주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 일단은 뭐 벌처가 나뉘고 했기 때문에요. 악한 아껴야 잘 살죠. 아 이 캐논의 위치가 약간 안 좋아서 계속 아 이거 그대로 뒤쪽에서의 벌처. 네 이거 벌처 여기서 모두 쓰러진다 하더라도 제한을 다 했습니다. 예 진짜 자원을 많이 벌었죠. 이 아웃시 쪽에는 거의 한 4-5개 정도 남기고 모두 잡아낸 상황. 그리고 또 나와요. 아 지금 이제는 이윤열 선수가 또 한 번 나아줄 타이밍이라고 느끼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재용 선수의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쌓인 상태인 것 같거든요. 예, 자 이제 이윤열 선수를 또 방어 준비를 또 해야겠습니다. 하이템플러 이윤열 선수 가슴에 비가 내립니다 진짜. 아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상대방의 게릴라를 맞으면서도 힘싸움을 펼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에게 이 하이템플러 게릴라전은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윤열 선수는 어느샌가 또 안마당 멀티 능력도 확보한 상황. 게릴라 멀티 이거 유닛 또 글쎄요. 진영 자체가 그다지 넓은 진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 또 셔틀 이용해 게릴라를 펼쳐놨던 모습인데
예, 지금은 이재훈 선수의 실수예요, 이것은. 앞마당 멀티 지역에 어떤 견제를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건 뭐 전혀 생각을 못했다. 이재훈 선수의 어떤 그 게임을 할 때의 스타일을 보면은 상대방의 멀티를 견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의 멀티를 더하자. 예. 예 이런 주의 아닙니까? 이재훈 선수는 다시는 멀티할 시간만 벌면 네. 뭐 테란이 멀티를 몇 개를 가져가면 그다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확장력에 있어서 큰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발견했습니다. 아, 이지요. 아, SCB 정말 순한 시대네요. 순한 시대예요. 이게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지금 이 DS 멀티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메인으로 자원 채취하는 건 아니겠어요? 본진 올라왔습니다. 아, 본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윤현 선수는 정말 저거 좋은 판단입니다. 방어하러 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바로 공격을 가는 모습. 아, 이거 참 좋은 판단인데. 자, 이윤현 선수의 팩토리 앞마당 쪽 그러니까 3시 쪽에 어느 정도의 추가 건설이 되어 있었죠. 예. 오히려 본진보다는 앞마당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윤열 선수. 뭐, 본진 방어하려 애쓰다기 보다는 내가 당한다. 이거 뭐예요? 질럿 한기 영웅이고요. 예, 일단, 지금 서로 본진을 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윤열 선수도 괜찮아요. 이윤열 선수가 지금 안 좋은 것이. 예. 저 본진을 민다고 해도 이재훈 선수는 지금 멀티가 두 군데 이상 살아있는 반면 그렇죠 없거든요 예. 이윤열 선수는 그런데 또 하나 놀랄 만한 것은 이윤열 선수 이런 상황에서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예 맞바람을 치겠다 맞장구 치겠다라는 얘기인데 또 이것이 이윤열 선수한테는 정신적인 파워예요 힘이에요 나도 본진을 밀었다라는 어떤 그 그렇지만 지금 다크템플러가 계속 활기를 치게 되면 사이언스 배슬이 없는 상황 그리고 본진 커맨센터도 파괴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다크템플러가 한 개씩 계속 나와주면 언젠간 디텍팅이 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윤열 선수 본진은 이미 쇼트가 예. 없는 상황 청소가 됐네요 거의 아네 다크템플러 한 게 참 아 이거 이재훈 선수랑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게임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다크템플러나 그런 유닛 한 쪽에 있는 게 테란 입장에서 까다롭다는 걸 알고 활용을 잘해요. 멀티 지역마다 뭐 드라곤과 질럿만 있는 것보다 다크템플러 한 쪽에 있는 것이 테란 입장에서는 사이언스 배스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훈 선수, 대체 이윤현 선수를 얼마나 괴롭힐 것인지 또 데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자신은 또 멀티. 뭐 이미 이재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 이윤현 선수 역시 다크템플러 계속 나와서 괴롭히고요 예. 중독 청안녀에서 이윤열 선수는 그야말로 테란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때 제 기억에 가장 남아있는 게임이 이재훈 선수랑 했던 뭐 45게이트인가 50게이트인가 그 경기를 뒤집은 게임인데요. 그때 당시 그 게임을 보면서는 아 테란이 저렇게 하나? 정말 좀 얍삽하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게임을 뒤집은 이윤열 선수가 대단하다. 뭐 지금 같은 팀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때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놀랐고요. 뭐 그때 그걸 바탕으로 아마 지금 이렇게 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감상하셨나요? 이 경기 후반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서로의 자존심 대결도 정말 볼만한데요. 이 비록 경기는 이재훈 선수가 이겼습니다만 포기를 모르는 근성을 보면 누가 이겼다 졌다 쉽게 말할 수도 없겠네요. 라이벌의 어원은요 원래 강을 뜻하는 리버에서 왔다고 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또한 강을 사이에 두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이윤열 선수와 이재훈 선수는요 서로 연습 경기를 해주면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멋진 라이벌이 있다는 거는요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라이벌과 함께라면 그만큼의 발전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도요, 생활 속에서 좋은 라이벌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라이벌로 삼을 사람이 없다면은요, 스스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라이벌 의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인투더 MJ.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